여성분들이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남자들 행동의 팩트를 체크해드립니다. 평소보다 적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리얼 팩트체크. 오늘의 주제는 남자친구의 여사친이 너무 거슬려요. 우리 여자친구들이 가장 고민하고 짜증나는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남자친구의 여사친. 그래서 오늘은 남자친구가 자기의 여사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남자친구의 여사친이 새벽 2시에 카톡한 걸 여자친구가 알게 되었을 때 상황이에요. 너 어제 밤 잔다며. 이 카톡 뭐야? 어? 이 계좌 운성이. 아니 그건 아는데 왜 새벽 2시에 너한테 연락을 했냐고. 모르지. 나도 심심했나 보지. 그래? 새벽 2시에? 어 몰라. 치킨이나 때리러 가자. 먹고 싶다며. 그냥 집 가자. 아 이건 나도 알겠다 근데. 아니 이걸 왜 몰라. 걸린 게 문제인가? 우연히 봤다는 게 일단 1차로 열이 받는 거지. 에? 새벽 2시라는 이상한 시간에 아 이런 카톡이 왔었다라고 먼저 얘기를 해야지 2차 빡침은 남자친구의 태도. 실수로 까먹고 얘기를 안 할 수 있어. 근데 여자친구가 어쨌든 봤잖아. 그럼 그 상황에서 치킨이나 때리러 가자 하는 대가리 없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무슨 일로 얘기를 연락을 했고 어떻게 된 건지 그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서 오해를 풀어줘야지. 자 만약에 다음에 여자친구랑 새벽 2시에 카톡을 했어. 통화까지 했어. 여자친구를 만났어. 안 걸리도록. 근데 걸렸어. 어? 이거 뭐야? 그거? 별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다고. 별거 아니라고 하면 안 된다고. 여자친구한테 새벽 2시에 다른 여자한테 연락 온다.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닌 거라. 남자친구의 친구들과 다 같이 밥을 먹는 상황이에요. 여친, 남친, 여사친. 먹어? 응? 먹어? 아. 야 재열아 너 원래 당근 안 먹잖아. 아, 어. 모르시는구나. 재열이 원래 당근 안 먹어요. 아이, 뭘 또 그거 말하고 그래. 그냥 먹으면 되지. 아직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나중에 따로 저랑 만나요. 제가 다 재열이 대해서 말해줄게. 야, 에버랜드 꽃 되게 많이 폈대. 우리 놀러 가자. 재열이랑 에버랜드 가려고요? 쟤 놀이기 완전 못하는데. 쟤랑 가면 놀이기 안 타고 진짜 꽃만 보다 할걸요? 아, 우리 둘이 한 잔 더 하러 갈까? 언니, 괜찮아. 술 먹기 싫어? 응, 들어갈래. 갈 거야, 집에? 응. 알았어. 나 애들이랑 좀 더 먹고 갈게. 혹시 거기 뭐 있어? 왜 거기만 쳐다봐? 아니야. 나 들어갈게. 안녕. 야, 알았어. 가서 연락해. 나 애들이랑 좀만 더 마셔 갈게. 여자친구가 화난 이유. 그때 나 너 배워가지고 알아. 에버랜드 가자. 어? 재열이랑 에버랜드 가려고요? 쟤 네. 놀이기구 완전 못하는데. 왜? 네? 쟤랑 가면 놀이기구 안 타고 진짜 꽃만 보다 걸려. 아니야 그.. 나 놀이기구 잘 타. 에이 무슨 소리야. 너 뭐 잘 타. 저번에 갔을 때 너 못 타가지고 사파리만 갔지. 그랬나? 역시 이 새끼 진짜 이 새끼 존나 못 타네. 이 새끼 한 개도 모르면서 무슨 물 자꾸 안 돼. 저 알아요. 다시해 봐. 아니 그게 아니고 저번에 다 같이 갔어. 뭐? 다 같이 갔다고. 어쩌라고? 놀이기구 못 탄다 왜? 맞아? 확실해? 못하는 걸 못한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 잘 탄다 그래? 걷다가 오지게 못하면. 나 놀이기구 진짜 못 타. 이 새끼 진짜 병신이네. 그 오빠가 시범을 한번 보여줄까요? 아 맥이라고. 나 맨 처음부터 하는 거라고. 맨 처음부터 하는 거? 뭘 혼자 이슈를 하고 있어. 병신. 나 갈래. 못 탈라 했지. 아 야 너 당근 원래 못 먹잖아. 뭔 소리야? 너 알레르기 있잖아. 뭔 개소리야? 나 별명이 토끼인데. 이상해. 이거 아니야. 알레르기 나오고 있네. 알레르기 아니야? 모기야. 한겨울에 모기가 있지? 어? 자기 우리 에버랜드 꽃 축제하는데 에버랜드 가서 꽃도 보고 놀이기구도 타러 갈까? 기동이랑 에버랜드 가려고요? 어 에버랜드 우리 가기로 했어 전에. 너 놀이기구 못 타잖아. 어 못 타도 같이 가는 게 재밌으니까 가는 거지. 돈 아파트 뭐 하러 가? 그럼 서촌에서 가지. 아니야 돈 하나도 안 아파. 너랑 갔을 때 하나도 못 타가지고 그때 사파리만 갔다고. 아 그때 다 같이 놀러 갔을 때? 우리 동아리 애들끼리? 아 그때 말고 그러면 우리 고등학교 때 같이 갔었잖아 둘이 야자째고. 자기야. 응? 우리 사이를 으면 딱 그런 적 없어. 믿지마 미친년이? 우리 둘이 술 한 잔 더 먹자 같이. 아니야 나 이제 그만 먹을래. 왜? 아까 전에 그 내 친구 때문에 기분 나빠진 거지. 응?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 근데 걔가 원래 약간 여우야. 일부러 그래. 걔, 나도 이제 정기집이랑 오늘이 연락 끊을 거야. 그것도 맞지. 맞지.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갖자. 한 잔 더 하자고? 맞지.
여자친구가 제일 기분이 나빴던 건 자기에 대해 여자친구보다 더 잘한다는 듯이 계속 얘기를 했잖아. 왜 네가 내 남자친구에 대해서 알려줘? 내가 이제 알아가면 되는데. 집 간다 했을 때 맨 처음에 뭐라 했어? 들어가, 들어가서 연락해. 아까 자기를 그렇게 소외시켜 놓고 여자친구 속마음은 그래 니들끼리 이제 놀아봐 나 먼저 간다 어? 이러고 있는데 이 남자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어? 가? 어떡해? 이러고 있으니까 열받는 거지. 그럼 나쁜 건 아니잖아. 모자른 거지. 내가 같은 상황에 내가 저랬으면 어땠을까? 아 소외감을 느꼈겠구나. 내가 같은 상황 저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 아 내가 집 간다는 소리 집 간다는 소리가 아니었겠구나. 남사친 여사친은 본인한테는 편한 친구더라도 내 애인에게는 불편한 존재일 수 있잖아. 항상 예민하게 조심 먼저 해야 되는 거 같아 내가. 이건 땡입니다.